이게 말이 안 되잖아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. 아니 이거 어떻게 조용히 좀 해봐. 아니 알았어 조용히 할 테니까 누나 근데 저 속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요? 누나 들어가고 싶다 막 마음대로 들어가? 누나만? 나는 안 되고? 나도 몰라 왜 자꾸 들어가는지.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만화 속이었어. 대신 몇 가지는 확실하게 알았어. 그 세계는 모든 게 강철 중심으로 돌아가. 강철하고 엮이지 않는 이상은 만화에 등장하질 않아. 내가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, 내 생각 그런 건 그냥 하나도 없어. 편집되는 거야. 강철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냥 주변 인물이니까. 그리고 시간도 강철 중심으로 흘러. 강철이 활약하지 않는 시간은 그냥 건너뛰는 거야. 그래서 눈앞에서 그냥 두 달이 확 지나가 버렸다니까. 여기선 5분도 안 되는 시간이 거기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2년? 20년도 될 수 있다는 거겠지. 아니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생각해봐. 이 만화가 연재된 게 7년이야, 어? 7년 동안 강철의 인생은 15년이나 흘러갔다고. 그 시간이 압축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? 이 중요한 사건들만 나올 수밖에. 그리고 돌아오는 방법도 강철한테 달려있어. 이 강철의 신상이 변화가 생겨야 엔딩이 나고, 엔딩이 나야 한편이 끝나. 한편이 끝나야 내가 여기 돌아올 수 있고,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야. 했다고 뭘요? 아, 키스를? 나 진짜 강철이랑 키스한 거예요? 정말로? 어쩔 수 없었다고! 놀래키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됐어! 엔딩을 내야 되니까! 설마요, 노리고 한 거겠지. 누나가 강철 팬인 거 누가 몰라요? 아니라니까! 이 좋았어요? 뭐? 뭐? 아니 그... 만화 캐릭터잖아요. 그 진짜 사람이 아니고. 그러니까 키스할 때 느낌이라든지 키스를 하는 그런 이제 기분이라든지. 급한데 기분 느낄 새가 어딨니? 그리고 이 만화 캐릭터가 아니야. 분명히 사람이야.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똑같다고. 급했구나. 알았어요. 그러면은 강철 진짜 멋있어요? 멋있어. 자 그러면 윤소희도 봤어요? 봤지 그럼. 진짜로 가슴도 크고? 아니 남자들을 왜 이렇게 여자 가슴에 환장을 하니? 야 언제 환장해?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. 누나 계속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같잖아요. 진짜라니까.